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것, 그것이 에벤네셀의 은혜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참 의미 없게 생각하는데 그 족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나오는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불륜으로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메시아가 이 수치스러운 과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벤네셀의 교훈이 되게 하는 것.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이 기념비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승리의 기념비이고 하나는 수치의 기념비다. 그들이 그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승리 가운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하여 당했던 수치의 기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네셀을 바라보며 그들의 수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